안녕하세요. 봄 여행 시리즈 구례편에 이어 이번에는 서산 여행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산 여행 1편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벚꽃을 볼 수 있는 계심사를 담아봤는데요. 계심사는 왕벚꽃이 국내에서 가장 늦게 피는 곳으로 4월 중순에 피기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 볼 수 있는 국내 왕벚꽃 명소 탑 1순위에 든다고 꼽고 싶네요. 또한 계심사에서 10km 내에 있는 왕벚꽃 터널이 아름다운 문수사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계심사 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야산에서 직접 채취해서 파는 산나물이 눈길을 끌어요. 계심사까지 500m로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되지만 계단 구간이 많아서 쉬엄쉬엄 가야 돼요. 연못이 나오면 이제 고생 끝에 낙원이 펼쳐지는데 나무다리는 뽀로존이에요. 다리를 건너 오른편에 탐스럽고 화려한 왕벚꽃들이 만발해서 초입부터 영상을 담느라 정신없네요. 조금 더 위쪽에는 말로만 듣던 청벚꽃이 있는데 은은한 연두빛이 나는 게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핑크 장미처럼 아름다운 분홍색 겹벚꽃이 나무에 주렁주렁 피어올랐어요. 그냥 웃음만 짓게 돼 Don't know what to say You were just like one spring day 설레임을 주는 걸 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모든 게 새로 느껴져 Something in my heart 이 맘 전하고 싶어 When you ring my valentine Sunny day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 그리고 나 우릴 비추고 With you by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 away 조금 서툴지만 이해해줄래 동화 속에서만 보던 Just like shining star 서로 바라보는 이곳 I'll be always by your side Sunny day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 그리고 나 우릴 비추고 With you by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계심사는 상왕산 307m 숲속에 자리한 충남의 4대 사찰로 백제 의자왕 14년인 654년에 해방 국사가 창궐했답니다. 사찰이 온통 겹벚꽃으로 만발해 마치 무릉도원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철이 지난데도 내 진심을 내게 전할 수 있게 나의 품에 가득 안고 고백한
대지가 아래를 향하는 은은한 연두빛 나는 청복꽃은 기심사에만 있으며 명부전 앞에 네 그루가 있답니다. 연한 연두빛과 연한 핑크가 섞여 마치 풋복숭아처럼 싱그러운 청복꽃이에요. 청복꽃의 명성이 아니더라도 개심사 왕복꽃은 크기와 싱그러움 그리고 화려한 면에서 안양 으뜸이라 하겠습니다. 개심사 아래 푸드트럭에서 간식을 먹고 문수사로 향합니다. 문수사는 왕벚꽃 터널이 아름다우니 차를 아래 주차장에 놓고 걸어가면 좋아요. 일주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른쪽 길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왕벚꽃 터널도 걷고 사찰로도 연결됩니다. 문수사에선 벚꽃에 떨어진 꽃잎을 보는 재미가 있네요. 싱그러운 초록색과 핑크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왕벚꽃 터널이에요. 가지가 아래로 늘어진 수양 벚꽃을 연못과 함께 담을 수 있는 문수사의 포로 포인트입니다. 문수사는 창건연대 및 창건자는 미상에나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극락보존문 남기고 모두 불타고 1994년 산신각과 묘사를 지었다고 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